아이고 5000비트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없으시고? 이것도 개빡센 건데 아 이것도 목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안 먹으면 어쩔라. 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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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동생이랑 먹방 좀 하고 옥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장가로 좀 불러드릴까요? 대영아! 야, 전이지. 이 전집은 이 전을 먹어봐야 이 전집의 맛을 알 수 있다고 옛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말씀했다 이 말이야. 와, 아, 그게 너무 큰데? 어때? 야, 왜 두 개나 사왔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씨발. 오호, 야, 이거 근데 뭐 딱 달라붙어 있다. 야, 이거 개바삭하겠다. 아니 갔는데 아는 형이 일하고 있더라고 이제. 아 그래? 그래서 뭐 서비스를 좀 주냐? 까 이러던데. 아니 당연히 기억하죠. 아 혹시 지금 자다 오신 거예요? 자대는 뭐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러신 거 아니죠? 식사 맛있게 하시오. 먹여줘. 안 줄 거지라. 알았어 알았어 오징어 안 줄 거지라. 여러분 안 먹고 뭐예요? 오! 아까 먹여달라고 말했잖아 마이너스 7천. 죄송합니다. 아 그 살구한테 말한 게 아니었구나. 안 줄 거지라. 안 줄 거지라. 예. 의견이 무시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먹어드렸습니다. 맞아, 내가 계속 뭐라고 하면 걔가 미안하다고 할 걸. 마지막, 빨리 먹여줘. 아기 먹여달라는 거였어요? 맞지 않아? 어, 백비리 씹히셨다. 슬프다라고? 야, 너 김치 전대더라. 더블 내리어서로 가자. 뭐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아물결 표시해주면 더 주는데. 아니 기다려 일단 목포도 한번 좀 축이시고 드시고 자 우선 파전부터. 다음은 제 동생이 김치전입니다. 안녕 난 김치전이던데 너의 입으로 들어갈 거란다. 식사는 좀 괜찮으셨는지? 이만 남아서? 아니 원하신 거 말씀하세요. 채팅으로라도. 만 비트면 얼마야? 저 엄청 큰 돈이었어. 비트도 돈이야? 보내시면 다른 거였는데? 어 10만 원쯤 여러분 아무것도 뭐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큰 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형 아까 점 봐달라 했는데 진짜 점 말고 공부 잘 될 때 봐줘. 너가 몇 학년이니? 뭐 고등학생이니 뭐니? 시림프 87. 시림프 87 방금 아이디 맞지? 아 아니구나. 아니 내가 좀 시급한 게 얼마 전에 2월 말쯤에 시림프라는 친구가 저에게 약 56,362비트를 쏴줬어요.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충전 금액이 한 100만원 되는 것 같아. 근데 수수료 반띵을 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가져간 돈이 한 40만원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는 시림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애플 시림프였습니다. 2021 2월 24일 수요일 3시 28분에 완한에게 한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일로 연락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동생이 몰래 어머니 핸드폰을 가지고 트위치 빌트를 결제해 완한에게 방송에다 쓴 것 같습니다.
실프 오이오이 아이디로 제가 내역을 합해보니 총 56,362비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몹시 화가 나셔서 제가 대신 어머니 계정으로 메일을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한 것은 환불이 어려운 걸 알고 있지만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든 붙잡아 보려고 와나님께 이런 메일까지 보내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빼고 와나님이 받은 금액만이라도 환불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철없이 이런 짓을 한 동생에게는 따끔하게 말해두고 훈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매일 꼭 답 부탁드립니다.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동생이 쏜 건 100만원이지만은 내 수수료를 심지어 제하고 나면은 뭐 세금이다 뭐다 떼우면은 진짜 10만원밖에 안 돼. 10만원 어디 갔냐? 국가와 트위치가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지. 아, 그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환불해 드리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으나 결제하신 이 비트라는 후원제도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100만원이 조금 넘은 거나 그 정도 언저리 되는 돈일 텐데 나머지는 트위치 본사에다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트위치 코리아가 참 소통 안 되기로 유명해서 이 사건 사고가 맞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트위치 쪽으로 문의를 넣었지만 답이 언제 올지 몰라 만약 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정산이 된다면 그때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답변을 받고 싶어 트위치 회사 번호로 나와있는 연락처로 전화해봤는데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트위치 쪽에 바로 연결해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아시면 실례지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트위치에 아무런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플 시림프 때문에 돈을 갑자기 이제 뱉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너희들은 하지 않았느냐, 트위치 비트를 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환불이 잘 됐나봐요. 연락이 안 오네. 결제 취소가 잘 됐나봐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서야 벌써 3월 7일이야 근데 참 약간 시컵했어. 왜냐면은 돈에나 투내면 모르겠는데 비트는 진짜 수수료든 뭐든 이렇게 해서 엄청 복잡하고, 내가 만약에 진짜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30만원을 내가 받게 돼가지고 30만원 돌려줘도 얼마나 찝찝하니? 근데 방금 쉬림프가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형 나 점점 봐줄래? 해서 이렇게 사이코패스인가? 또 엄마한테 빌린 거 아니야? 좀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미안하다, 다른 아이디였구나. 쉬림프 87이었고 그 애플 쉬림프는 쉬림프 5252였어 아무튼 애플 쉬림프라는 짧은 썰이 이렇게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내가 유튜브가 뽑아줬다 새끼. 씨발 너 아니야 사실은?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네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떼 どれだけ強い予算